홍상보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굿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주원 홍은 주식회사를 찾아왔습니다.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 주원 홍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일까요? 오늘 좋은 업무 협약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극동경제신문 그리고 우먼포스트에서 일자리 캠페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네. 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취업을 해줌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직업훈련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그런 잔입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원통원에서 함께 MOU를 체결하여서 주원통원에서 우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를 위하여 취업에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 MOU 업무 협약은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원통원에서는 우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를 위해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주원통원에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인데요. 네. 저희 극동경제신문하고 또 우먼포스트도 네. 그 공단에서 하는 일들을 지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원통상 주식회사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랑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업무 협약식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주원통상 주식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대기업 물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화물 운전직 직원분들을 관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운영한 게 10년 이상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사 안에 네. 젊은 청년분들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네네. 대표님, 이쪽 직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잠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쪽일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보통 운전면허증 대부분의 이제 남자분들, 여자분들, 젊은 층부터 이제 어르신분들까지 대부분 요즘에는 운전면허증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그 면허증만 있으면 자격 조건을 일단 갖춰진 거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불가피할 때, 좀 약자의 친구이 됐을 때, 그때 누구나 뭐 일주일 정도만 교육을 받으면 뭐 쉽게 적응하고 일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네, 단순한 운전직 배송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 작업을 가지면 이 직업을 갖게 되면 네. 대표님 네.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일자리를 다 찾으러 영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불안감이 있으세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예전 방식은 스스로가 이제 차를 구입을 해서 이제 뭐 쉽게 예를 들면 대리처럼 본인이 코를 잡고 이제 내가 스스로 영업력이 있어야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대기업과 저희가 일자리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고 협약되고 약속된 운송계약에 맞춰서 정확한 약속대로 일을 하고 근무 시간과 급여를 제공받아서
거의 뭐 약속이 보시다시피 은공계약서의 내용처럼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뭐 그 급여 부분에서 매출에 따라 뭐 적다 많다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늘 정해진 때로는 거기서 정해진 것에서 익숙해지면 추가 수익이 가능한 사람들의 뭐 본인 특성에 맞게끔 일을 하실 수 있는 와 그러면 네. 운전면허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네요. 그렇죠.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추후에 화물 운송 자격증은 갖춰줘야 되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오신 분들이 네네. 운전면허를 가지고 또 화물 관련된 운송 면허를 또 따시고 네네. 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영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코스와 약속된 일입니다. 와 네. 그러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죠. 일이네요. 그렇죠. 뭐 창업이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오늘 얼마만큼 내 분량이 있고 내가 오늘 이 매출을 못 올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이 늘 정해져 있는 구성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에 따르는 급여가 받는 영업력은 전혀 뭐 내가 그 유동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실함만 있으면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어떤 자격 조건만 된다면 그리고 또 그 자격 조건 또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네. 또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또 도움을 주신다는 거고요. 네, 모든 거를. 네. 사람마다의 개인적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완성도가 완벽하게 가까워질 때 투입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길지 않아요. 일주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이 사무실 와서 되게 놀란 거는 네. 되게 활기차세요. 젊으신 분들이 네네네. 다. 예, 사장님 정말. 또한, 대표님 예. 또한 너무 젊으신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배송 업무, 뭐 취급, 화물 업무 이런 부분들은 네. 어렵고 더럽고 사실 사회적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는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런 젊은 청년분들이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대기업과 직접 네. 계약을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급여 네. 또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건데 네. 10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주원통원 네. 주식회사는 네. 10년이나 돼 넘은. 네, 저희 그렇게 역사가 10년이나. 대표님이 10년째. 사모로그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분들의 입장이 돼서 지금까지 모든 거를 그 과정을 거쳐서 운영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이 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다 체험해서 지금의 우리 주원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과 그때의 고충들, 그 불만들, 힘든 거 그런 것들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당연히 개선해야 될 점 많은데 꾸준히 저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쪽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업이 생긴 게 아니라 기존의 네. 직업을 네.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또 대기업과 딜을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네. 제가 네, 설명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대표님 네. 앞으로 이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네. 멋진 일자리로 만들어 주실 걸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저랑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네, 파이팅 네. 하죠. 젊음으로 별이 되고 싶은 기업 주원통은 김선식 대표님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십니까? 대기한데 고민이십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주원통원은 대기만 있으면 가능한 모두 모두 참여하세요. 파이팅! 세계로 우주로 슈!